배낭 같은 주머니에 돌이 날아서 팍 박힌 그런 모양이어서 탄나무재로 가거든요. 보이세요? 이거 이렇게 탁 박혔는데 이 지층이 굳었다면, 이 지층이 딱딱 굳은 상태라면 튕겨져 나왔겠죠. 여기가 지층이 굳기 전에 물렁물렁할 때 박혔기 때문에 이렇게 박힐 수가 있는 거예요. 부안 태숙강 이런 거 없거든요. 탄나무재가 없어요. 거기는 퇴적층, 중생대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퇴적층이지만 여기는 아주 한 일주일 이내에 폭발한 거라서, 만들어진 거라서 이렇게 물렁물렁할 때 박혔다는 거,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게 탄나무재라고 합니다. 또 이 탄나무재의 중요한 점이, 이 탄나무재를 보면 이 돌멩이가 어느 쪽 방향에서 날아왔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 한 번 더 봐보실래요? 저쪽으로 한 번 더 보시면 슉 해서 이렇게 박혔죠. 이렇게 쿡 박혔죠. 이렇게 이 축축축축 탁 박힌 흔적이 있죠. 여기를 거꾸로 역지적 해보면 쫙 있는 바닷가에 까만 암초가 보이는, 이게 일명 서비어 만세여라고 부르는 저 부근이 도다구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 있는 탄나무재들이 다 그쪽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화구는 사라지고 없지만 분화구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신호가 이게 탄나무재예요. 이것들이 다 탄나무재들. 여기가 엉알길이라거든요. 엉은 벼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벼랑 아래 있는 길, 엉알길. 그래서 지금 엉알길, 우리 그 수성화산체 속살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18,000년 전 이 수월봉이 폭발 당시에 그 모습을 여기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타임머신 타고 18,000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이게 이런 돌멩이하고는 확연히 다르죠. 요거 화강암 덩어리. 이것도 제주도의 기반암, 제주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 한반도와 연결되어 있던, 대륙분과 연결되어 있던 그 암석 쪼가리 같이 폭발하면서 날아온 거예요. 기반암. 기반암 많아요. 여기 기반암 찾는 재미도 재밌어요. 엄청나죠? 얼마나 요란하게 폭발을 했는지 끝자락에서 끝자락 느낌이 오시죠? 여기 보면 여기도 기반암 있죠? 여기도 기반암 있죠? 자, 제주도가 바다에 있을 때는 이런 우리 한반도와 연결된, 남해안과 연결된 이런 밝은색 암석이 깔린 그런 바다였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뻘바다, 이거 뻘 보이시죠? 여기 뻘층이거든요? 여기 뻘층, 뻘바다였다는 증거가 되는 게, 제주도 만들어질 당시에는 쉬었다가 다시 화산 폭발했다가 쉴 때는 이렇게 퇴적층, 뻘층이라든지 고토형층이 쌓였거든요. 그리고 바다였다가 대지였다가 그렇게 수십 번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쉬었다가 폭발했다가 했기 때문에 그런 흔적들이 우리 수월봉에서는 짧은 시기에 만들어졌지만 이런 쪼가리 날아온 걸로 알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그리고 얼마나 폭발을 강렬하게 했는지 느껴지시죠? 그리고 여기는 돌멩이들이 많아요. 여기들은 큰 돌멩이들이 많다는 그 이유가 분하고 가까운 곳이었다는 거. 저쪽으로 갈수록 입자들이 점점 가늘어져 가고 이 지층도 아주 다양하게 변하거든요. 뭐 여기 이거 갱도진지예요. 일본 놈들이 파놓은 건데, 이 고산 서쪽으로 이렇게 미군이 들어올 경우, 우리 연합군이 들어올 경우 여기다가 그 폭탄을 실은 배를 숨겼다가 발진하려고 여기 배를 숨겼던 장소인데 지금 다 메꿔졌거든요. 여기 물이 아주 맑은 물이 있어요. 아주 맑은 물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 와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썰물 때면 시멘트 길이 남아있어요. 유도로 발진하기 좋게 이렇게 딱 발진하기 좋게 쫙 연결
되어 있던 유도로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썰물 때만 보여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 가마오름에 거기 있는 평화박물관, 거기 이야기도 생각나고, 거기도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평화박물관, 거기 파는 과정과 여기 파는 과정. 이게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로 뻥 할 수가 잘 없잖아요. 다 곡괭이로 파는 거죠. 자치탕은 여기도 다 없어질 뻔한 그런. 네. 조금만 느렸어. 조금만 했다면. 저기 원폭이 일본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네, 맞아요. 끝이 없었고. 없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화산 폭발.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제주도가 화산 폭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이 여기 찾아올 수 있던 그 계기가 화산 폭발에서 제주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산 폭발은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 이 수성 화산 폭발 가장 골고루 뭐 분화 가까운 곳에서 멀어져 가는 과정까지 또 어떻게 폭발했는지를 볼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여기밖에 없거든요. 성산 일출봉은 분화구 주변이에요. 분화구. 근데 여기는 분화구에서부터 멀어져 가는 과정, 쌓여져 가는 과정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진짜 이거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뛰거든요. 이렇게 한꺼번에 막 와르르 이게 분화구 쪽으로 몰려들었던 돌들이 확 밀려나면서 쌓인 이런 흔적이라든지, 저기 봐봐, 저기 돌 얼마나 멋있다. 여기는 300초. 이거 300초. 희귀식물. 멸종희귀식물이었다가 지금은 좀 희귀식물로 바뀌었는데, 여기가 이런 습지, 이게 녹고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자라게 된 거거든요. 갈대도 마찬가지. 갈대도 기스 지역에 있는 거죠. 저쪽에 가면 갈대 있는데, 그거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